더 다음 주가 9월이죠. 다음 주가 8월 31일이 월요일인가? 다음 주부터 저는 이게 동행모의고사 예? 다음 주부터 예, 다음 주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다음 주부터 아, 다음 주가 8월 31일이구나. 월요일은. 예. 다음 주부터 하죠. 뭐 모의고사를 네, 일단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동행 모의고사를 하려면 미리 풀어보셔야 됩니다. 11시부터 강의는 하고 10시부터 오셔서 풀어가지고 50분까지 풀고 1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예, 강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10월이 중요하다고 특히 2차는 단순히 암기니까 단시간에 다 가능해요. 2차 과목은. 1차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공부하는데. 그래서 1차는 단시간에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2차 과목은 단시간에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시험에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쌓이되어 있는 거 어려운 것만 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시험 어렵게 나와도 기본적인 거는 나온다고 70%는 기본적인 거 상 아무리 어렵게 난이도 상은 30%를 초과하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범위를 자꾸 줄여야지 계속 어려운 것만 지금 제가 아는 분도 7년째 재수하고 있는데 맨날 어려운 것만 보고 있어요. 그 쉬운 건 안 받아 나중에 쉬운 거 나오니까 너무 쉬워서 다 틀렸다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들 문제 몇 년 하다 보면 거의 다 안 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똑같은 문제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몇 년씩 재수하신 분들은 문제 읽지도 않고 그냥 답을 찍어버려요. 한 30분 되면 나와버린다고. 20, 30분 되면. 왜 다 봤던 문제니까.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문제 읽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잘 안 읽어지거든요. 이게 몇 년씩 하다가 보면 매니지즘에 빠지면. 그래서 기중한 시간은 짧을수록 소중합니다. 그 인터넷으로 수강하신 분들은 이제 미리 그 책을 이 동행 모의고사 책을 구매해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학원 다니는 분들은 직접 시험 보고 해설을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책으로 나옵니다. 책으로 출간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시험지로 보시면 예, 시험지로 풀고 그게 풀어보는 게 좋잖아요.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뭐 학원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책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풀어보시고 수업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91페이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291페이지 3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게 소위 대항력입니다. 예, 주택의 경우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되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번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정감 청구할 수 있고 정액은 5%밖에 안 되고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예, 전차인도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자 예를 들어서 10년간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현 세입자가 장사를 하고 나서
이때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수 있는 거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차인이라는 것은 세입자로부터 다시 세를 얻은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하죠. 전대인은 세입자가 다시 다른 세입자한테 세를 놓으면 그걸 전대인이라고 합니다. 전매는 다시 되파는 게 전매고요. 그 전매라고 하면 보통 미등기 전매만 생각하는데 등기하고 전매하는 것도 전매예요. 자,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주택이나 상가나 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한데, 단 상가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표준, 대개, 권해 이 6개만 적용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적용 안 돼요. 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못합니다. 9억 초과하면. 주택 상가만 있다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농지 임대차에도 없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등기 말소하는 것과 돈 돌려받는 것은 동시행이 아니라 선이행. 주인이 돈부터 주고 말소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임대인이 등기 말소해주면 보증금 돌려줄게.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한번돈안 돌려줘가지고 증과가 있는 사람이잖아. 증과가 있는 사람 또 말소해주면 돈 줄게 해놓고 말소하는 순간 돈안 줘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돈부터 돌려받고 말소해주면 됩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했는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요청할 수 있다고요?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 제가 말 잘못했네요.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적사항은 안 됩니다. 인적사항은. 인적사항은 요청할 수 없고요. 그 확정일자 부여일 이런 거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은 거래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는 요청할 수 없다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는 이해관계는 요청할 수 없고 거래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만 요청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소송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분실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인, 주민등록번호 모를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인적사항 요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 빼고 나머지 전입신고한 날짜, 확정일자 부여받은 날 이런 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빼고요. 그래서 3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292페이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하면은 등기한 날 효력이 생기죠? 등기를 하면 등기한 날이고 등기 안 하고 그냥 확정일자만 사업자 등록 신청만 했다면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이 되겠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그 다음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했는데, 집이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 신청은 할수 있지만 나중에 배당금을 받으려면은 방 빼줘야 되고요. 건물 빼줘야 됩니다. 동시행 관계 있습니다. 배당받는 거 하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표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고 유리한 것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6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죠. 주인은 6개월 계약해도 6개월 만에 못 내보냅니다. 세입자가 1년 동안 장사하겠다고 하면 인정해 줘야 됩니다.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아니라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입니다. 묵시적 갱신되면 주택은 또 2년 보장되고 상가는 또 1년 보장되죠. 농지의 경우 또 3년이 보장되겠죠. 묵시적 갱신되면 최단기 존속기간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안 때로부터 이게 틀렸고요.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범위 내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10년이 아니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이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6번 2017년 서울 5억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 원을 체결했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게 민법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환산보증금이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 10억이니까 9억 초과했습니다. 9억 초과해도 적용되는 거 이거 6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하는 거 요것만 적용되고 나머지 임차권 등기 명령, 최단기 존속 기간, 그다음에 뭐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적용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 기억 1년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거 적용 안 된다고요. 그럼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면 뭐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법임대차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적용 안 되고요. 민법임대차가 적용된다. 민법에는 기간의 최단기 존속기간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적용되는 건 이거 6가지밖에 없다고요.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되고 월차임 전환율,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다 적용 안 됩니다. 니언은 뭡니까? 이게 승계되는 거, 승계되는 게 대항력이잖아요. 대항력.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건물주 밖에도 계속 장사할 수 있다고 대항력 주장할 수 있고 또 계약갱신 요구 할 수 있으니까 10년간 장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서울에서 궁중족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게 바뀌었다고요. 이제 대항력은 금액과 상관없이 인정된다고요. 주인 밖에도 10년간 장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니에는 맞습니다. 대항력은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했죠. 디귿은 2기가 아니라 상가는 몇 기라고 했어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했죠. 2기라고 해서 X입니다. 3기입니다. 3기.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리얼에 을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런 거 적용 안 된다고요.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 초과해도 적용되는 거는 영덕, 표준, 대개 먹으라고 권했다. 표준계약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요것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민법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이게 리얼에는 환산보증금이 4억? 리얼은 해설해 보니까 리얼에 환산보증금이 4억이면 적용되지만 4억을 초과했고 경매가 된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서 우선 면제나 최우선 면제 모두 대상이 아니다. 환산보증금이 4억. 4억이라는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죠? 맨 밑에 창고에 나와 있는데 4억이라는 건 없잖아요. 지금 환산보증금 4억. 서울이니까 얼마에 9억이죠, 9억? 예, 9억. 해설에 4억이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요. 9억이라고요, 9억. 서울에서 9억이 넘으면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경매 넘어가더라도 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요. 9억으로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공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공매. 299페이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출문제 위주로만 보셔야 되고 이거 모르면 너무 모르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태어나서 아직 처음 보는 문제는 안 보는 게 좋아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풀어봤다. 그런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풀어봤으면. 3번은 기출문제입니다. 경매라는 거는 경쟁매매입니다.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 형식이 경매입니다. 자, 경매는 완전 자유 경쟁 매매가 아니라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즉, 3억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 시세가 3억인데 마음대로 써내라고 하면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써내면 3,000원 써내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완전 자유 경쟁 매매가 아니라 제한 경쟁 매매다. 그래서 3억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1등 하려고 지금 이 문제에 보니까 얼마 써냈다고 돼 있어요. 3억 5천만 원 적어냈잖아요. 입찰표에다가 1등을 뽑는 거거든요. 경매는. 그 3억 5천만 원을 써내면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냈었어요. 옛날에 2001년 7월 1일 되기 전까지는. 근데 2002년 7월 1일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입찰가, 응찰가, 매수신청가 같은 말입니다. 매수신청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럼 얼마를 냈겠어요?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내면 남은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3억 2천만 원이 남았고요. 따라서 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 2등이죠, 차순위. 차순위 매수신고 2등을 뽑는데요. 2등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될수 있어요. 2등을 뽑는 이유는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나머지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 돌려주면 이 3천만 원하고 2등한테 3억 2천만 원에 팔아도 결국 1등에게 3억 5천에 파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증금을 안 내면 원래는 재매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합니다. 재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등을 뽑는데 이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물론 기출문제는 3억이 아니고 2억이었어요. 2억에서 2억 5천 써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숫자만 바꾼 거예요. 그 결론은 3억 2천 이상 써내야 된다고요. 답이 3번이라고 2등을 하려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2등 해봐야 별 실익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2등 해봐야. 왜냐면 안 좋은 물건만 2등한테 기회가 돌아온다고요. 좋은 물건은 2등한테까지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요. 왜? 경락, 잔금 대출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보고 나면 이제 한달 동안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때 경매 법정에 매일 가보세요. 시간 나면. 매일은 안 되고 그 대법원 경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경매를 언제 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거의 매일 하는데 다른 데는 매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보면 왜냐하면
중개업하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손님한테 설명하려면 직접 눈으로 봐야 설명이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설명이 안 되죠. 꼭 좀 그 한 달 동안 초조하게 12월 2일 날 발표하잖아요.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이라도 가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매법정에 다니면서 공부 좀 하세요. 3번에 답 3번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2차는 뭐 무조건 합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0페이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또는 기간 입찰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네, 매각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매각 방식이 세 가지인데 경매하는 매각 방식이 기일 입찰.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호가 경매. 호가 경매라는 것은 불을 호자입니다. 불을 호자. 불을 호자, 가격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한 명 1억 하니까 옆에서 1억 천, 난 1억 2천, 1억 3천 이런 식으로 자꾸 높여가는 방식이 호가 경매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는 호가 경매를 안 합니다. 법원 재량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현실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시험에 매각 방식이 두 가지 다 X로 출제됐어요. 현실은 두 가지인데 시험에 나오면 세 가지입니다. 기간 입찰이 있기 때문에요. 기간 입찰. 호가 경매는 실시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유채동산 경매만 하고 있어요.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텔레비전 이런 거 집에 있는 거. 이거는 호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일 입찰과 호가 경매는 1기일 2회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1기일 2회 입찰. 밥 먹고 오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회 입찰을 하더라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하루에 같은 날 두 번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대전지방법은 천안지원에서 1기일 2회 입찰을 실시해 봤는데 아무도 입찰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가격을 안 깎아주니까. 우리나라 경매는 최저매각 가격 1억이라고 돼 있으면 처음에는 아무도 입찰 안 하고 한번 유찰될 때까지 기다려요. 한번 유찰되면 20% 또는 30% 전차 매각 가격에서 깎아주거든요. 지역별로 다른데. 그래서 일본 놈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 합리적인 거는 있더라고요. 일부. 일본 경매는 그래서 최저매각 가격 이상 우리나라는 써내야 되는데 일본은 최저매각 가격의 80%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처음에는 참여 안 하고 다 한번 유찰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참여를 한다고요. 처음부터 참여해버리면 시세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니까 부동산에서 금매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금매물 사면 일반 매매에서는 팔아놓고 집 안 비워준다고 버티는 사람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경매는 명도 받기도 힘들잖아요.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 울고불고 뭐 지금 나갈 데도 없다 하고 이러면은 또 이사비 좀 줘야 되고 골치 아파요. 그럼 오히려 시세보다 비쌀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도 처음에 입찰을 안 해요. 현실적으로. 한번 유찰돼야 그때부터 입찰에 참여한다고요.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 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기간 입찰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데서는 마스크 안 끼고 다니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감염 예방법 위반으로 혹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지역도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지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지금 빨리 이게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이게 시험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고 계속 늘어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특히 조심을 여러분들도 하시고 공부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에 1번은 맞고요. 2번은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는 일주일 안에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즉시 항고예요. 통상적인 항고는 보통 2주 안에 하는데 즉시 항고는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다. 3번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D의 경매 신청을 각하하지 않습니다. 예, 각하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4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요.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취하, 고소 취하. 취하는 신청한 사람이 포기하는 걸 취하라고 합니다. 기각은 법원에서 인용할 수 없는 것을 심사해 보니까 인용할 수 없을 때 기각이라는 말을 쓰고요. 각하라는 말은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아예 심사도 안 하는 걸 각하라고 합니다.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이 아니라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가 있는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에 보면 10분의 1이 있습니다. 10분의 1. 거기에 10분의 1에 1번하고 3번이 있는데 1번, 3번 이게 시험에 1번이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매수 보증금은 빅데이터에 의하면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매수 보증금은 매수 신청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 다음에 공매 보증금은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100분의 10 이상. 2번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왔고요. 1번, 3번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번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 3번. 항고보증금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각가격의 10분의 1.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최저매각가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가의 10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최저매각가격이 요건 9천만 원부터 경매 실시합니다. 자, 9천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행관이 말을 하죠. 그러면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내면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냈는데 지금은 얼마를 낸다고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9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면 남은 돈이 얼마 있어요? 9,100만 원이 남았네요. 이 9,100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다. 자, 1억의 매각을 허가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항고를 한다는 말은 상급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자를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하려면 항고보증금을 매각대금의 10%인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의 10%인 9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항고보증금을 내도록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안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항고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원 건물 이게 경매에 넘어가면 항고를 하게 되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린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월세 안 내고 시험 볼 때까지는 영업할 수 있겠죠?
월세 내라고 하면 보증금 떼게 생기는데 무슨 월세 주냐. 보증금에서 까라, 월세. 이런 식으로 하고 아무도 안 줘요. 경매 넘어갔다는 거 알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 되면. 이런 식으로 항고를 하고 또그 대법원에 또 재항고하고 이러면은 뭐 6개월에서 1년간 그냥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월세 안 내고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고. 그래서 이제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항고인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려면은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빨리 경매 절차를 끝내달라고 하는 거는 보증금 안 내도 되는데요. 매각 허가를 했는데 허가하면 안 된다.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항고를 할 때는 항고 보증금을 내야 되고요.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그럼 연 15%입니다. 연 15%. 이자가 연 15%면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에 나누기 365일 하면 하루 이자가 아마도 한 4만 2천 원이 정도 됩니다. 3, 4, 12. 4만 2천 원 정도 되면은 대략 4만 2천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만 2천 원에 곱하기 고등법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만약에 90일이 걸렸다면 4, 9, 36, 그냥 360만 원 이자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1,000만 원 내놓은 돈에서 이자 360만 원 빼고 나머지 640만 원만 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법원에서 항고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전부 다 항고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항고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다. 그래서 4번의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 신청 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오히려 매수 신청 대리가 쉽습니다. 경매는 어렵죠? 경매는 전혀 안, 모르는 사람은 어려워요. 그냥 매수 신청 대리는 포기하지 말라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는 한 번만 읽어보면 누구든지 다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1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시군구에 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수 있다. 예, 단순히 서류 써내는 것, 입찰표 작성하는 것, 보증금 내는 것, 보증금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다 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한 게 뭐냐면 소송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한다고요. 그다음에 3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고치시고요.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고쳐주세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을 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네, 공탁금은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11번, 12번에 있습니다.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틀렸네요.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3개가, 5개가 있는데 53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하고 중개 실무 교육은 별도의 교육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직무 교육, 중개 실무 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유효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교육받고 개업이나 취직을 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되지요. 그러나 경매 실무 교육, 중개 실무 교육은 별도의 교육이기 때문에 각각 받아야 된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예, 경제적 가치도 설명해야 되고요. 매수인이 인수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됩니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재산권이 있는지 여부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3번입니다.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아 할수 없는 행위는 했는데 아까 뭐가 안 된다 했어요. 소송 대리는 안 된다고 했죠.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기일 변경 이것도 재판 절차거든요. 기일 변경 신청도 변호사는 가능한데 개업공개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번에 2번. 이것 빼고 나머지 입찰표 작성, 차순위 매수 신고,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단순히 서류 써내는 것, 돈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거는 가능하지만 소송 대리는 안 된다. 명도 소송, 배당위 소송, 항고 소송 대리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처럼 이게 등록, 5번에 답 4번인데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등, 우리 행정처분은 공인중개사법의 벌칙하고 행정처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올 수는 있지만 매수 신청 대리 전부 다 합해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럼 행정처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 매수 신청 대리는 오직 위반하면 행정 처분밖에 없어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밖에 없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절대적 업무 정지도 있어요. 반드시 업무 정지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 정지 할수 있죠. 6월의 범위 안에서. 근데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는 1월 이상 2년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할수 있는 것도 있다. 매수 신청 대리 위반에도 징역 벌금 과태료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도 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는 오직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밖에 없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 마지막이네요. 교과서 마지막이네요. 이 문제가. 자,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있고 부칙개공 안 되고요. 또 자격증은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안 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소속 공개사를 대리 출석하게 할수 없고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출석을 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출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 실무 교육은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경매 실무 교육은 대표자만 할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만 받고 나머지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도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대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매수 신청 대리는 할수 없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빼고는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빼고는 소속 공인중개사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는 할수 있죠. 우리 거래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은 할수 있지만 법원에 출석할 수는 없다. 3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곳이라고 하는 게 맞죠. 있는 곳을 것이 아니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시군구 즉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번 맨 밑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죠. 14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항고 대응은 할수 없다고요. 항고 소송,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인 항고는 재판 절차예요. 1심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다가 불복하는 절차거든요. 우리 일반 소송에서 민사소송에서는 항소, 형사소송에서도 항소라고 부르고요. 판결에 불복하는 걸 항소라고 그러고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 절차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를 하는 경우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우리 요약집에 보면은 매수 신청 맨 마지막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와 중개업을 비교해 놨습니다. 표로. 그 비교된 데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업무 정지도 아까 말했지만 우리 중개사무소는 6월이야. 매수 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이야. 우리 중개사무소는 업무 정지돼도 출입문에 서브치라는 말이 없다. 매수 신청 대리는 업무 정지되면 출입문에 서브치라는 말이 있죠. 중개 실무 교육은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데 경매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보증 설정 금액은 똑같습니다. 중개업 하는 것과 매수 신청 대리 하는 것,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 다만 우리 중개업은 부칙개공도 1억인데 매수 신청 대리는 부칙개공은 안 되죠. 지역농협 1천만 원 이상인데 매수 신청들이 못하잖아요. 지역농협 특수법인은. 그래서 특수법인은 매수 신청들을 위한 보정 설정은 할 필요가 없다. 결격 사유도 차이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도. 매수 신청들이인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데 파산 선고, 피승인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매수 신청 대리 결격 사유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파산 선고 받은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있다, 없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된다, 안 된다? 파산 선고 받은 자. 안 되죠. 왜안 되냐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한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매수신청 내리인도 될 수 없다고요. 규정은 없지만.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동형 모의고사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